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 허리 펼 때 에구 하는 신음소리가 절로 나옵니까? 양말을 집어들려고 하는데 허리와 등이 뻣뻣해서 숙이기에 부담스러우십니까? 사진 속 왼쪽 사람의 모습처럼 서 있을 때 어깨와 가슴이 안으로 말려있고 몸의 중심축이 앞으로 쏠려있지 않습니까? 사실 자신이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 의식적으로 챙겨보지 않는다면 우리들 대부분이 왼쪽 사람처럼 구부정하게 서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자세를 방치하고 살아가다 보면 보시는 엑스레이 사진처럼 머지않아 등이나 허리가 심각하게 굽은 채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데 있습니다. 통증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꼬부랑 노인으로 변해가는 원인은 다름 아니라 우리 몸속 체간 근육에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 1분 체간 스트레칭으로 무리하지 않고 체간 근육을 강화시켜 늙지 않고 단단한 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 다른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루 1분으로 체간 근육을 강화시켜 꼿꼿하고도 유연한 몸으로 살아가는 길과 아니면 등과 허리가 굽은 채로 통증에 괴로워하며 지팡이 짚고 살아가는 길 말입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죠?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50세가 넘어가면서 대표적으로 50견으로 불리는 어깨 결림부터 시작해서 요통, 무릎, 시큰거림 등 온갖 통증이 몸 여기저기에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 자연스레 몸이 수그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에 가도 좋다는 비싼 약을 챙겨 먹어도 물리치료를 받아도 더구나 수술까지 했어도 여간해서는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서 50부터 시작하는 하루 1분 기적의 스트레칭은 저자의 31년 이상 임상 경험과 기능 해부학의 기초에서 고심 끝에 개발한 다칠 걱정 없고 힘들지 않고 그저 누워서 TV를 보는 동안 또는 잠들기 전 침대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핵심 28가지 체간 근육 강화 스트레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체간이란 머리, 팔, 다리를 제외한 우리 몸의 중심부를 말하며 엉덩허리근, 배 가로근, 척주 세움근, 배 고든근, 배빗근, 큰 볼기근 이렇게 6개의 체간근이 우리 몸의 장기와 척추 그리고 관절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쁜 자세 습관 때문에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육 감소 때문에 과체중이나 비만 때문에 이런저런 척추 질환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의 중심축이 좌우로 또는 앞뒤로 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체간 근육이 약하다는 겁니다. 체간 근육이 약해지면 오로지 팔다리 힘으로만 온몸을 지탱해야 하고 허리, 어깨는 말할 것도 없이 과부하가 걸린 무릎까지 만성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몸의 중심축이 무너져 내리니 팔다리와 같은 주변 근육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체간근 힘이 약한 사람은 어깨 결림이나 허리 통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쉽게 지칩니다. 배가 나옵니다. 등이 굽습니다. 그리고 살이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체간근이 약한 사람은 우리가 길에서 쉽게 마주치는 등 굽은 기운 없는 노인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되어갑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싶으신 것은 아니겠죠. 스트레칭으로 체간근의 힘이 강해지면 몸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호흡이 편해지고 무릎 통증이 사라지니 잘 걷게 됩니다. 쉽게 피로해지지 않습니다. 어깨 결림이나 허리 통증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굽은 등이 펴지고 자세가 좋아집니다. 체간근이 튼튼해진다는 것은 젊은 청춘의 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니만큼 사는 동안 건강하게 또 오래오래 살 수 있다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럼 이것저것 망설일 필요 없이 지금 당장 해보시자고요. 책에서는 28가지 핵심 운동을 4주 동안 반복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는데 오늘은 운동 첫날이니까 1주 1차 운동 양손 마주하고 한쪽 다리 들기를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자, 빨리 망설이지 말고 빨리 일어서세요. 그리고 영상 볼 필요도 없이 제 말씀을 들으면서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운동의 효과는 자세를 바로잡는 것과 동시에 엉덩허리근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모두 일어서셨습니까? 가슴을 활짝 펴고 선 자세에서 양손바닥을 마주댑니다. 기도하듯이 합장하듯이 말입니다. 시선은 정면이고 숨은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뱉습니다. 자, 한쪽 다리를 땅에서 10cm 이상 들고 3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1초, 2초, 3초. 이제 3초 동안 입으로 숨을 내쉽니다. 1초, 2초, 3초. 다리를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이제 지탱했던 다리를 올려보겠습니다. 3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1초, 2초, 3초. 이제 입으로 숨을 내쉽니다. 1초, 2초, 3초. 어떠십니까? 이렇게 양쪽 발 한 번씩 들어 올리면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다리를 들어 올리실 때 10cm 이상 더 무릎이 직각이 되도록 올리면 엉덩허리근을 더욱더 자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번 반복하면 오늘 운동 끝입니다. 쉽죠? 저는 3주차 스트레칭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고관절에 통증이 있었거든요. 책을 보며 3주째 따라하면서 느낀 점은 근육 단련 운동이라고 해서 꼭 무거운 것을 들고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 없구나. 어쩌면 이게 뭐가 되겠어? 할 정도의 쉬운 자세를 꾸준히 따라하다 보니 근육이 단련되고 통증이 서서히 가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운동 영상을 접하면서 따라해봤지만 동작과 원리를 정확히 설명해주지 않는 탓에 답답하기도 하고 또 강사가 진행하는 속도가 나와 맞지 않아 중간중간 자주 멈춰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도서는 31년간 운동선수들을 치료해온 경험으로 스트레칭의 레벨을 나누고 그리고 바르게 호흡할 수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모든 스트레칭의 동작은 두 단계로 나눠서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자세를 취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 포인트를 집어주고 스트레칭으로 어떤 근육이 단련되고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배우는 입장에서 왜 이 동작을 해야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만 하시는 분들, 운동에는 전혀 취미가 없지만 건강은 염려가 되시는 분들, 나이 들어 몸이 점점 뻣뻣해지는 것을 아침마다 아주 절실히 느끼는 분들께 도서 50부터 시작하는 하루 1분 기적의 스트레칭을 추천드립니다. 뼈 마디마디 시큰거리는 거 이번 기회에 아주 끝장을 내보시자고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꼿꼿하고도 유연한 몸으로 통증 없이 건강하게 그리고 젊게 살아가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